자,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형에 대한 이야기 배웠잖아요. 브라더. 봤는데 옆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문자형일 경우엔 어떤 경우냐? 아, 숫자형일 때는 어떤 경우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자율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요. 얘네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엑셀이나 여러분들 실기에 가시면 또 아시겠지만 내가 우리가 똑같이 2를 넣더라도요, 얘가 우리가 문자다 혹은 숫자다라는 걸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엑셀도 그렇고요, 엑세스도 마찬가지고 다 배우시게 될 텐데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는 병신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쳐줘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필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고 얘네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따옴표 준 일과 그냥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보통 문자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숫자형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똑같은 일이 다 똑같이 숫자지 왜 1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컴퓨터 하시다 보면 코드로서, 문자로서 1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와 데이터 연산의 집합을 말한다. 그래서 자료형이라는 거는 데이터 집합, 연산자 집합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는요, 정해준 구조에 따라서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없는 자료형이래요. 그래서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숫자다 그럼 정수형, 아니면 실수형 이렇게 가는 거고요. 문자다 그럼 문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 크기에 따른 거 있죠. 그래서 논리형, 얘가 더 크냐, 이상, 이하 뭐 이런 것들. 아니지, 논리형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참 거짓입니다. 참 거짓. 정정합니다. 논리형은요, 참하고 거짓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참 거짓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구조적 자료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에 이제 주격 장치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배열이라는 거는 일렬로 해갖고 이렇게 쭉 일렬로 해서 나열해 놓는 걸 우리 배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레이 깔아놓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형 성격의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형이다. 순차 구조죠. 일자적으로 쭉 순차적이고 첨자로 원소를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이 변수의 얘가 1, 2,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하는 얘네가 이제 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 각각의 주소를 우리 첨자라고 이야기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정보 처리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진 않고요. 자, 레코드라는 거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름이 원소를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레코드라는 건 우리 뭐 표를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가 있고요.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번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의 레코드를, 이 하나하나 행을 우리 레코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을 레코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언어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요. 얘도 뭐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서 주소를 값으로 하는 형식이다. 하나의 자료에 동시에 많은 리스트를 연결이 가능하다. 커다란 배열에 원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자 할때 이용하고 고급 언어 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런 내용인데 스택하고 큐하고 데크가 나옵니다. 얘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좀 기억하세요. 자, 스택은요, 아마 이게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손으로 그려줬는데 잘 이쁘게 그려놨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스택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저장을 할때 먼저 넣은 게,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게맨 밑으로 깔리게 되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거꾸로 얘네를 꺼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맨 처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last in, 예, first out에서 LIFO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를. 아셨어요? 자, 그리고요, 얘네는요, 한쪽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나오는 쪽을 또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꺼내는 것을 우리 팝이라고 그래요. 팝. 팝콘 튀길 때팝 하듯이 펑펑 튀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푸시는 눌러 넣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택 포인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인터는 뭐냐면 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스택 포인트를 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있는 걸 바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서브루틴 호출 시에 작업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 해서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아셨죠? 자, 인터럽트 처리할 때 사용해요. 자주 나온다 그랬다. 이게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Q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양쪽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프론트 리어니까 이쪽이 앞이다, 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오는 게 한쪽으로 뭐야,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그래요? 얘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해서 P4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토픽인데 뭐냐?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을 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얘네 스택과 그 다음에 Q의 각각 활용 용도에 대한 문제가 정보 처리고 사무 자동화고 모두 다 자주 출제가 되고요. 정보 처리에서는 이것보다도 또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네 뭐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등등 있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다. 요즘에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마 이 스택에 대한 그 순서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튀어나올 수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나중에 한번 나오면 과감히 한번 틀려주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또 다음에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은 뭐라고요? 예, 인터럽트 처리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데크는요. 얘네 두 개를 모두 다 혼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삽입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로도 쓸 수가 있는 이러한 애가 됩니다. 자, 이제 우선 자료의 표현 방식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요. 우선 내부적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내부적이라는 건 컴퓨터 안에서 처리될 때 하는 단위로요. 우선 고정소수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소수점,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정소수점이라는 건 픽스드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3.2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수치 연산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 부동소수점이 있어요. 얘는 플로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플로트, 이거 아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똥뚜깐 가면 뭐죠? 수세식 변기 있죠? 여러분들 똥뚜깐에 가면 집에 있는 똥뚜깐. 그래서 뒤에 거기 물통 열어보면 이렇게 불알이 하나 달려 있어요. 아, 표현이 좀 적나라하다, 그지? 그래서 물이 차면은 얘가 이제 스위치가 닫히고 얘가 이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가면 물이 이제 물을 내려서 내려가면 스위치가 열려서 물을 채워주는 그런 불알이 하나 달려 있는데. 요놈이 이제 요놈을 바로 플로팅이라고 그래요. 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로트라는 거는 고정소수점이 아니라 소수점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고정소수점은 3.2다 그럼 3.2 그냥 이렇게 있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0.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이거 같은 거잖아.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부동소수점이라고 부릅니다. 왜 얘네를 이렇게 사용하냐면 이게 소수점을 이제 정규화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규화해갖고 소수점 0.32 이렇게 0이 맨 처음에 앞으로 오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빨리 저장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왜 뒤에 있는 이 지수 지수 부분만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코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코딩하고 얘는 요거는 또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아주 커다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이제 부동소수점이 돼요. 이제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부동소수점.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고, 고정소수점은 소수점 위치를 고정해서 수치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십진연산하고 이진연산으로 표현이 돼요. 연산 속도가 빨라요. 왜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규화하거나 뭐 연산하거나 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치 표현 범위가 좀 좁아요. 그러면 3.2, 3.3 이렇게 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지수를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4, 128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128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 그래서 단 정도, 뭐배 정도 이렇게 또 나오는데, 단 정도는 64까지, 64승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뭐 128승은 이제 배 정도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뭐 정보 처리에서 나오는 중요한 토픽이고, 여기서는 그런 거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부동사 수점 표현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아주 지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수점 표현에 비해서 연산 절차가 복잡하고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커다란 수치를 표현하는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동영상 작업은 거의 다 부동사 수점 처리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부하고 가수부로 분리시켜서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수치 표현 범위가 거의 제한이 없어요. 마이너스 128, 플러스 128. 이 양쪽 범위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또그 뭐냐. 정보 처리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1960년대, 70년대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이게 이제 그 뭐야 미국에서 바로 온게 아니라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그좀그 배신 때렸다 그러지. 그니까 뭐라고 하냐 그거를. 응? 뭐라고 하죠?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나 지금 뭐 한참 그 요즘에 그 과거 청산 해가지고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굴복하고 복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지식인들이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 아저씨가, 이승만 할아버지가 정권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똑똑한 놈들은 다 그런 나쁜 놈의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막 이렇게 됐죠. 친일파 그래, 친일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그 최신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올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컴퓨터 기술들도 모두 다 어떻게 했냐면 미국 영어를 모르니까 이 병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일본어를 자기들이 아니까 일본 애들은 또그6.25 전쟁 때문에 다 시적 역사적으로 다 그런 거잖아. 6.25 전쟁 때문에 또그 뭐야 패망국에서 좀돈 많이 버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왜? 거기가 이제 그 종군 기지가 됐으니까 미군 기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엄청 돈을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발전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뭐 지금 뭐 일본 잘 살고 있잖아요. 6.25 때문에 잘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건 제 편협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어? 일본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한자를 쓰죠?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문하고 또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체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이라고 하면 뭐야? 부동자세 이런 의미로 멈춰있는 의미가 되잖아. 그지? 번역을 개떡같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옛날에 그 친일파들이, 친일파 교수들이 그대로 갖다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동이 돼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지. 그, 우리, 그 운영체제에서 되돌아가게 대한 내용, 여기서도 뭐, 선전명, 비선전명,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경을 하자 해서 1980년도에 교수 오빠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차나 또 걔네들은 뭐가 있어? 고집이 있지, 그지? 교수들은, 그지?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부동이라고 하지 말고, 이동, 이런 거, 움직임,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소수점. 얼마나 좋아! 부동 소수점이 뭐야, 이 썩을, 젠장을, 다 죽여버려,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부동수점이라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를 부동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동소수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됐습니다. 뭐 썰은 그만 풀고. 자, 그래서 이제 자료의 외부적인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코드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BCD 코드, ASCII 코드, 그다음에 EBCD 코드 이렇게 내는데 이제 컴퓨터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건 컴퓨터가 보는 거고요. 외부적인 건 우리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BCD 코드와 ASCII 코드, EBCD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EBCD 코드 말고 요거보다도 하나 더 진화한 유니코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워드에는 아직도 유니코드가 나오죠. 지금 나온 지 오래됐지, 그지? 근데 이제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 얘네들은 워낙 옛날 그 기출문제 가지고 울고먹기 때문에 유니코드는 아직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BCD 코드라는 거는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코드고요. 얘는 총 6비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얘는 7비트고요. 얘는 8비트입니다. 그리고요, 얘네는 어떻게 구성이 가능하냐면요, 이게 비트니까 이에 6승에서 총 64가지의 문자를 표현 가능하고요, 이에 7승, 얘는 128개, 얘는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우리나라 총몇 개예요? 27개니? 암튼 뭐 그거하고 자음, 모음 다 포함해가지고 몇개 되는데 그런 거하고 알파벳 A부터 시작해가지고 Z까지 그다음에 숫자 뭐 이런 거다 포함해갖고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얘네를 어떻게 표현, 우리가 A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요, 얘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6비트잖아요. 그래서 6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존 비트하고 네 개의 데이터 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두 개가 00이면 얘네가 숫자다. 혹은 01이면 얘네가 뭐 알파벳이다. 그다음에 010이면 뭐 문자다. 이렇게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의 형태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A다 그러면 0001 이렇게 하면 A가 되고요. 0010 이렇게 하면 뭐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문자 코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의 6승이다면 64가지 표현 가능하다는 거 요 표현 코드 방식 꼭 기억하시고 이 비트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항상 이 데이터 비트는 네 개로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몇 개? 2 플러스 4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4고요. 얘는 4 플러스 4가 됩니다. 얘는 고정이 되고 앞에 비트만 6, 7, 8 이렇게 가니까 Do you understand예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숫자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숫자 코드에서는 BCD 코드, 3초각 코드, 그레이 코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계십시오. 앞에 있는 BCD, EBCD, 뭐 그다음에 ASCII. ASCII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제 ASCII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고요. 총 128가지를 표현을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American Standard예요. 그래서 미국 표준입니다. 미국은 표준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알파벳 그 단어 하나가요 간단하잖아요. A, B 하나씩만 먹기 때문에 얘네는 1바이트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자들은 어때요? 가 할 때는 기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2바이트를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트 표현 방식에 따른 것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PC 그 인터넷 탈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뭡니까 얘네도 두 가지 2바이트 사용하고 중국어도 한자기 때문에 2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깨지는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EBCD 그 다음에 유니코드 이렇게 나온 거고 현재는 우리가 유니코드를 쓰고 있는 건데 이러한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ASCII 코드는 미국 애들이 만든 거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몇 비트다? 7비트다. 이 비트에 대한 거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 코드는 이제 BCD 코드 해갖고 뭐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십시오. 자, 문자 코드를 BCD 코드에서 존 비트를 생략해서 표현한 형태다. 그다음에 3초각 코드는 BCD 코드에다 3을 더한 거다. 그레이 코드는 BCD 코드를 인접한 비트를 Exclusive O와 연산을 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입출력 장치에 사용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얘네는 정보 처리에 자주 나오지만 사무자동화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소 선택과 삭제는 한쪽에서, 삽입은 다른 쪽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뭐예요? 한쪽 들어가고 한쪽 삭제되는 거 뭐죠? 예, 뭐가 돼요? Q가 되겠죠. 서브 루틴 호출 처리 작업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용도로 앞에서 이야기했죠? 인터럽트 처리하는 스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부동 소수점이에요. Floating Point 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정 소수점 연산에 비해서 연산 절차가 단순해요? 아니죠. 복잡하죠. 그죠? 우리 소수점 뭐예요?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매우 큰 수나 작은 수 계산하기에 편리하고요. 고정 소수점 연산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고 정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보 처리에는 저 정교하는 과정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 예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정교하는 과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보 처리 준비하실 분들은 뭐 한번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아 정교화가 뭔지 그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게 정교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진수 634를 BCD로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요즘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뭐냐면 얘네를 어떻게 하는 거 BCD 코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634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네 한 자리를요. 네 자리의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자리의 이진수.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이진수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그 이런 게 있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릿수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쉬울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 0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긴 2의 1승, 2의 0승이지. 2의 1승, 그다음에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를 인수로 그냥 나타내면은 얘는 1, 2, 3, 1, 3이 아니지. 1, 2, 4,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여러분들 뭐 이진수로 다 바꾸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게 칸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1, 2, 4, 8이라고 하는 인수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진수로 만들 때 4는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체크되는 부분에다 1 넣고 나머지 00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다 배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는 3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2하고 1하고 더하면 되죠. 그죠? 2하고 1하고 더하면 되기 때문에 00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11. 자, 6은요. 4하고 2하고 더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0110.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 응? 다 배웠잖아. 그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인 거예요? 1번 아니면 3번이겠네. 그지? 근데 보니까 1번이 답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여러분들 진수 계산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BCD 코드 이용해서 진수 변환하는 것, 모르니? 요즘에 중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저 때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저 이제 교사로 있을 때 중학교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이것도 알려주던데,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진수의 누승이 있잖아. 누승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가 2의 1승이니까 1, 2, 4, 8. 해가지고 8421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도 BCD 코드를 8421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4를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요 자리만 1 표현하면 되잖아. 이거 100 뭐예요? 이거 4 되잖아요. 그죠? 5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4하고 1하고 더하면 되지. 그래서 10이라면 뭐야? 5잖아. 계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보 처리에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자동에서는 자주 나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어요. 모아놓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래서 배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는 큐, 스택, 데크 얘네들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